이근대위의 성추행 혐의를 공개 저격했던 유튜버 구재혁이 돌연 이근에게 현피를 신청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버 구재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 구재혁은 전날 7일 이근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근은 피해 호소인 한 번만 더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면 너의 신상을 전 세계에다 공개한다라며 너 같은 악질 인간들은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며 2017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강제추행당한 피해자 A씨를 거론했었습니다. 이에 구재혁은 이는 피해자를 향한 어마어마한 협박이라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협박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2항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죠. 또한 그는 지난 10월 A씨가 이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근이 청구금액 6,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재혁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면서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엔 그대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거나 최대 아무리 많아도 3배 내외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근은 벌금이 200만원인데 손해배상금이 2천만원이 나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죠. 이어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이근의 벌금형을 확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었다는 이근의 주장과는 달리 CCTV에 이근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이 찍혔거나 설령 찍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근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이라며 이미 CCTV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구재혁은 이근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을 부른 건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근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하니까 강제추행보다 3배나 많은 손해배상금이 나온 것이다. 제발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느니 이런 소리 하면서 피해자 2차 가해 하지 말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또 하나의 방구석 레카 비만 루저가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거짓으로 날 깎아내린다면서 네 부모님 참 한심하겠다 라고 저격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너의 상태를 보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네 fat loser 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재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금수가 되지 말라라며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짐승조차 이 상황에선 패드립 치지 않는다라며 분노했죠. 그는 당신 얼굴 보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만일 당신이 내일 1시에 제가 지정한 장소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당신 사무실로 찾아가 사과받겠다 라고 강조하며 이근 사무실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구재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재혁은 내 앞에서도 패드립을 칠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라며 수원부터 서울까지 이어진 교통편을 공개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근이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이근이 꼭 상대를 해야 하나? 생중계로 보고 싶다. 후기까지 듣고 싶네. 라고 반응했죠. 그러나 구재혁이 락실 사무실 주소로 알려진 주소는 알고 보니 등기를 대신 받아주는 사서함 업체의 주소였다며 이근에게 하루빨리 스파링 일정을 잡거나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